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. 혹시 변호사님도 다 좋아해? 예스.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. 이 각서에 있습니다. 한편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고 이 각서와 훈전 계약서에 에리의 변호사 측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며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데, 피고 한민국이 원고 이혜리에게 공유 재산 분할금 민국은 500억과 엄청난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게 된다. 엎친 데 덮친 격 민국 회사의 투자자들이 몰려와 난동을 피우는데, 언제 다시 다음 날 그의 가장 민국은 기자회견을 하는데, 아, 현재 급변하는 시장 상황으로 봐서 이봐요,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?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밑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펀드야, 밑 빠진 독이지?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하고 그 매니저의 능력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민국은 있다고. 대표 자리까지 물러날 맞아요. 위기에 처하게 된다. 그날 저녁 이경이 주고 간 깜짝 도시락 선물을 열어보는 민국. 힘든 거 아는데 돈도 없고 돈 없는 나는 눈치만 보이네. 미안한 마음으로 내 전 재산 싹 긁어 보탭니다. 사랑하는 나의 의뢰인, 사랑하는 나의 보자기. 힘들었던 민국은 그녀를 찾아가고 이들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현실화해질 것인지. 수목드라마 대한민국 변호사였습니다.